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영어 강사란 지가 한 1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첫 대면에 굉장히 떨리는 그런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이제 먼저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예, 저는 그 이윤우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제가 아마 퇴솔대하고는 그 이렇게 특강한 거 제가 이번이 두 번째이긴 한데 학부에서 지금 수업을 그 사이버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 제 수업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제가 지금 두 개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리얼 팝스라는 수업 하나랑요. 그 다음에 토익 리스닝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인사 좀 드리고요. 저는 예, 뭐 외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뼛속까지 사이버 외대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게 설립한 처음부터 강의를 했어요. 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지금 또 강의 수업 두 개 출강하고 있고 뭐 제가 학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티어 학원이라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큰 학원인데 거기 원장 지금 맡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동영상 수업도 좀 많이 합니다. 한 7, 8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익 교재, 그 다음에 스피킹 교재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여기서 티칭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우, 잘, 영어 잘하신 분들 앞에서 부끄럽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그,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그 억대 연봉 강사를 보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예. 토익도 뭐 굉장히 많이 봤죠? 시원.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토익은 뭐 좀만 공부하면 만점이 나오는 예,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영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스킬을 통해서 많이 이제 습득을 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가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토익 시험 혹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다음에 보셔야 될 분들 혹시 예, 많으시면 예. 자, 전부 다 만점을 기원하면서, 네, 오늘, 예. 뭐, 여러분, 진짜, 정말, 이거, 저는, 제가 장담한 건데, 토익은 한, 조금만, 그 스킬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대한민국에 한 토익 만점자가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죠.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분명히 그 중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토익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얼만큼 이제 집중해서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2016, 이제 5월 달이죠. 이번에 토익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인 15일 날이 이제 기존 토익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개정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토익을 뉴 토익이라고 하지 않고 그 토익을 이제 주관하는 기관인 ETS에서 업그레이드 토익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정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예, 크게 변한 건 없고 약간 조삼모사식으로 그죠? 4냐 3이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냥 안 나오던 유형을 약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조금만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쉬운 쉽게 토익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랑 좀 친해지시면 제가 뭐 그런 또 자료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그 한 20년 정도치 토익 문제를 기출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학원 복원팀에 있어요. 토익 문제 복원팀에 있어서 이게 사실 불법인데 하면 안 되는데 예, 매달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외워놔요. 근데 저희 팀이 전국에 한 몇백 명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진만 외워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파트 5 다섯 문제씩 외우거든요. 매달 예, 이제 어렸을 때는 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자료를 가지고 퀄리티 있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예. 뭐 저만 잘 될 순 없잖아요.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게 LC하고 RC에서 이제 어떻게 토익이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거 좀 준비 좀 했고요. 예. 아, 근데 아까 PPT 자료가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아까 내용을 좀 바꿨는데 뭐 바쁜 부분은 저희가 프린트에 명시가 돼 있어서 프린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여러분, 지금 토익 보신 분들은 아마 토익 시험 보면 시간이 아마 모자르실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2시간 안에 진짜 말 그대로 20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토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문제가 더,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그리고 이제 3중 지문이라고 해서요. 그 만약에 파트 7 풀 때 원래 2개의 지문을 풀었는데 지금 3개의 지문을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스킬도 좀 알려드리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토익 시험 보신 시간 모자란 거 맞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남아요. 그래서 제가 재수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스킬이 좀 요구가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파트 1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파트 1하고 파트 5를 같이 풀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맨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 1에 1번에 A번이 정답이면 굳이 들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때 저는 5를 풀어요. 예, 5 풀어 나가니까 거의 뭐 1, 2 할 때까지 그런 걸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예,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되시면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Part 1의 directions and this part of test you will hea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초보 분들하고 토익을 많이 보신 분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초보 분들은 막 그때 막 몸을 푸세요. 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part 5를 풀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part 3, 4에 있는 문제를 미리 읽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럼 문제를 읽어봤죠? 근데 어차피 까먹어서 또 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5에는 이제 문법 문제들. 예, 보기를 딱 봤을 때 토익이라는 게 왜 좋냐면 토익은 참 사랑할 만한 시험인데요. 보기를 딱 보는 순간 문법인지 어휘인지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들만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directions를 잘 이용하시면 한 제 생각에는 10문제 이상 충분합니다. 시간을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투할 때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test taking skill이라고 하죠. 시험을 보는 스킬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막 몸 풀고 막 돌리고 있고 막 그러고요. 예. 미친 거죠. 어떻게 하죠? 예, 시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거는 그죠? 준비가 안 되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되니까 예,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토익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공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중요하지 않고요. 좀 약간 되게 암기식으로 대한민국 영어가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제가 뭐 하나 좀 써볼게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아주 쉬운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he's rich, 그다음에 he's not happy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번. 자, 보세요. 형, 여러분 맞춰 보실래요? 예. 자, 좀 써볼게요. 자,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세 개만 해볼게요. 네 개는 또 부담되시니까. 네, 자, 뭐가 될까요? 네,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죠? A, B, 뭐. 자, 답은 하나고요. 네, 자, 한번 우리 의사 표시 한번 괜찮을까요? 한번, 자, 뭐가, 자, A 번 같다. 예, 자, B 같다. 자, C 같다. 보세요. 예, 골고루 나눠졌죠. 예, 자, 오늘 멀리서 오셨을 텐데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려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자,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네. 예, B번이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해석은 다 되죠. 해석은 다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영어적인 중요성,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하고요. 자, 얘를 뭐라 그래요? 예, 이제 접속 부사라고. 접속 부사. 이제 얘는 결국 뭐라고요? 부사고요. 그 다음에, but은 뭐다? 예, 요거는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왜 답이 여러분 B일 수밖에 없냐면, 자, 앞에 문장이 끝났죠. 문장이, 그죠? 자, 마침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어떻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 아시겠죠? 근데 문장이 끝났으니까 절과 절 연결할 필요 없고요. 자, 뭐만 뒤에 오면 돼요? 문장만 받으면 되죠? 네, 그런 걸 부사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부사의 네 가지 역할 들어보셨나요? 예, 뭐죠? 여러분 혹시? 예. 그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명사 수식. 예, 이렇게 하시는. 예, 물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영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 좀 약간 스킬을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어떻게 뭐가 필요하면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빨리 외우도록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예. 예, 오늘 하나 뭐 배우 가시면 나중에 한번 또 수업할 때 써보시면 예 해보세요. 형부랑 동문 예 부사관 네 가지 역할 뭐라고요?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합니다. 대단한 스킬은 아니지만 좀이라도 학생들이 외우기 편하게 이제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하나만 더 혹시 비교급 강조 부사 아세요? 예 이제 저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해보세요. 엠파스 예, 비교급 강조 부사인데 이제 무슨 검색 엔진 이름이죠. 어떻게든 쉽게 뭐 좀 접근하려고. 그래서 뭐 있죠, 여러분? Even, much, far, a lot, still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그렇게? 뭐 엠파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좀 도움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토익을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걸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실제로 토익에서는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물론 이제 저도 뭐 영어과도 전공하고 또 대학원 가서 영어를 했지만 뭐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들을 너무 스킬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만 중요한 건 점수가 나와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하고 있는데 편하시게 좀 그런 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왜 뭐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왜 시작을 했냐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해석에 의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여기 많이 가세요. 그죠? 예, C로 가서 왜 해석이 뭐 그러나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뭐 접속부사인지 영어에서는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토익엔 반드시 나와요. 그죠? 원칙적으로 예, 뭐 진짜로 학생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동사 문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근데 답을 못 찾아요. 예,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품사 연습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됐다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원리를 좀 먼저 좀 많이 깨우쳐 가시면 예, 토익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LC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상하게 LC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LC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 LC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토익 쪽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좀 팁을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 드려야 돼요. 자, 위에 있다, 아래 있다 할 때, under냐, under더냐. 그죠? 자, 오늘 책이 어디 있나 볼까요? The book is on the desk. 어디세요? The book is on the desk. 위에 아래요? 예, 물론 이제 쉽겠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거 시험장에서 들으면, 어? 그렇게 들린다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해보세요. under. 자, 이렇게 위일 때는 이음절로 발음이 되고요. 자, 삼음절 때 볼까요? under. 자, 들어보세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구별하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해보세요. Under the. Under.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나왔죠. Under the Sea라는 뭐 노래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사 발음에 관련된 것들인데 잠깐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복사를 해달라는지 아니면 커피를 타달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추시죠. 추신지 좀 어떻게 조절 좀 하니까요. 어, 추신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차가우세요. 네, 따뜻하게 좀 봐주시고. 네. 자, 그래서 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Could you make 잘 들어보세요. Could you make some coffees? Could you make some coffees? Could you make some coffees? 자, 복사예요, 커피예요. 예. 저 혹시 또 나눠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예. Could you make some coffees? 2번. 네. 복사냐, 마시냐? 마셔. 예. 자, 근데 이제 저는 커피가 아니라 그냥 복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거 병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팁을 가지고 하시면, 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you know that actually the coffee is uncountable noun, right?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 명사잖아요.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안 붙죠, S가. 그래서 들어보세요. Make some coffees. 예, S 붙으면 무조건 이제 복사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팁으로 좀 이렇게 쫙 준비해서 갖고 계시면 뭐 티칭 하실 때도 많이 그죠? 예, 도움이 되시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이제 하면서 같이 좀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개정된 토익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하나하나 부분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일단 이제 좀 파트 LC부터 먼저 잠깐 보시면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죠. 그나마 내가 제일 자신이 했던 그죠? 파트 1 문제가 네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죠? 네 문제가 줄어들어서 여섯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Q&R이라고 하죠. question하고 response 하는 그런 내용이 30 문제였는데 25 문제로 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추가되냐면 짧은 대화가 세 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홉 문제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사실 아직 한 번도 시행은 안 됐죠.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첫 개정된 토익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도 물론 이제 시험 보러 갈 건 할 건데요. 궁금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바뀔지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파트 3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남녀 대화죠.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반대로 여남, 여남. 이렇게 끝내는 대화가 이제 세 명이 등장합니다. 예. 사람이 세 명 나와서. 예,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좀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뀐 토익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기존 토익 내용인데요. 예. 문제, 문항수 변하지 않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파트 1, 2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기존의 내용과 똑같고요. 파트 1은 사진이 6개 등장하고 사진에 나온 내용을,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 파트 1 할 때, 이 진짜 별건 아닌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 사진이, 여러분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한 페이지에 사진이 두 개가 크게 나와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듣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뭘 하냐면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갸우뚱,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800점 정도 넘어가면 약간 거만해지기 시작하죠. 토익 좀 해. 네,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있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남녀가 악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머릿속에 뭐 예상되세요? Shaking hands. 네, 뭐 shaking hands with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좀 풀어본 애들이 다 짜증나죠. Shake hands구만. 이렇게 한다고요. 자, 해볼게요. 이제 이거 안 적는다고요. 자, A번. 아니야. B번. 몰라. C번 아니야. 그럼 이제 뭘 예상해요? D번에. Shaking hands. 근데 딱 나왔는데, 아니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까먹으니까 별건 아니지만 조금, 왜냐면 시험이잖아요. 제가 시험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자, 그래서 기본 최소한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셔서 하시면 자기 정답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런 거 전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꿔볼까요? They are grading each other. 답이죠. 그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최근 토익이 고득점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어휘. 어휘 이제 paraphrase라고 하죠. 바꿔 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영어를 하고 있는, 저는 뭐 회화도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영어를 하지만 혹시 여러분 뭐 공짜라는 표현 중에 complimentary 이런 거 아시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생활 영어에서는 대충 freeze잖아요, free.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들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휘들 중심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요즘 토익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험장 가면 강력하게 경고를 두 번 하죠? 시험지에 절대 표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한 10년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내 시험인데, 자기네 왜. 그죠? 뭐 특히 뭐 시험지를 오려가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좋은 이제 습관을 들이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따가 RCT나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또 이제 스킬 중에 하나가 혹시 이제 Part 7의 독해 아시죠? 예, 독해 가면 독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문제 혹시 있으세요? Not 문제 아시죠? Not 뭐 하나 아닌 거 찾는 거.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의 특징이 꼭 두 개는 찾죠. 예. 그래서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또 읽죠. 예, 근데 결국 또 못 찾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토익은 이제 상대평가라고 알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RC 같은 경우는 한 3, 4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개 정도 틀려도 만점이 나와요, 실제로.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도 만점을 받았을 때 제 성적표에 보면은 100%가 안 갈 때가 있어요. 99%로 갔을 때가 있거든요, 분포도가. 그럼 저도 뭔가 틀릴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도 스킵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타나 버리고 뒤에 세네 문제 다 푸는.
그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인데 사람들이 이게 미련을 못 가져요. 그죠? 예, 거기 버려야 되는데 아, 왠지 한번 읽었으니까 열받았으니까 또 읽잖아요. 예, 그래서 또 화가 난다고요. 또 못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찍었는데 결국엔 틀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도 그런 과감을 지금 분명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맞게. 그죠? 예, 그리고 파트 5 문제 풀 때도 여러분 사람 심리가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다른 거 안 보이죠? 시험에서 봤는데 투부정사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인다.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과감하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왜냐면 파트 5 같은 거는 1분 남아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파트 7 같은 독해는 이제 시험장에서 10분 남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죠.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막 넘기죠. 여기 넘겼다 저기 넘겼다 부끄럽다 이것도 한 대고 저것도 한 대. 그러다 결국에 틀리게 되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 195번 정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푸시라고. 그럼 만점이에요. 다 맞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런 방법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시험 보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자, 그래서 이제, 원, 투는 일단 같은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자, 이제, 신유형이 투자 투가 파트 3부터 변화가 좀 생기는데, 3인 대화 등장이 이제, 그죠? 나오죠? 3인 대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보시면, refer to, 무조건 파트 3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뒤에다 뭐야? with three speakers. 그죠? 세 명의 화자에 다 함께하는 그런 대화를 참고하라고 등장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대화가 분명히 길어지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 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거든요. 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등장.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문장을 볼게요. 이제 실제 문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I'm sure you won't miss it?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화자의 의도를 ABCD 보기에서 찾는. 사실 어렵죠. 왜냐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문제를 보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익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면 끝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난 듣기 잘하는데 문제를 몰라. 무슨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어떻게 된다? paraphrase. 예. 근데 토익이 참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슬랭 같은 게 안 나오죠. 예, 그런 게 안 나와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뭐 그런 그 표준어들만 구사하기 때문에 그건 참 다행이죠. 아마 슬랭 나왔으면 굉장히 어렸을 텐데 다행히 그런 건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문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 여기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린 좀 전에 드린 핸드아웃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예문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Part 3에. 그죠? 예, 그거 잠깐 좀 봐주시고요. 예. 두 번째 페이지 있습니다. 하나, 둘, 왼쪽. 아, 그러니까 페이지는 첫 번째죠. 페이지는 첫 번째고 오른쪽 쪽에 보시면 바뀐 유형이 하나 보이세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잠깐 볼까요? 자, 좀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했는데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id why don't you give it a shot? 그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자가 why don't you give it a shot? 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다른 PPT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들려 먼저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밑에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Hi, Anthony. Did you see the poster on the bulletin board? No, I haven't looked at it yet. What is it? It's about the competition for our new company logo. I'm not good at designing something, but Ashley is gifted with design ability. Is that right, Ashley? Why don't you give it a shot? The contest winner will be awarded $1,000. Well, I'm not sure, but yeah, I'll think about it. Right. It must be a good opportunity for you.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Why don't you give it a sho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여기를 아까 그 PPT 자료랑 좀 달라가지고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Hi, Anthony. Did you see the poster on the bulletin board? 그죠? 자, 그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있는 뭐 공지 같은 걸 봤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No, I haven't looked at it yet. 자, I haven't looked at it yet. 아직 안 봤습니다. 예. What is it? What is it? It's about the competition for our new company logo. 자, 뭐죠? 그 컴퍼니 로고에 관한 컴피티션, 뭐 이렇게 뭐 컨테스트 같은 거?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I'm not good at designing something,
자, I'm not good at, 그죠? 자, 잘 못한다라고. Designing something. 뭔가를 디자인하는 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But Ashley is gifted with design ability. 자, Ashley가 뭐라고요? 자, 우리 재능 있는 영어로보다 gifted 또는 talented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 Not right, Ashley. Why don't you give it a shot?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Why don't you give it a shot? 자, 그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한번 더 해보라. Try 하라는 얘기죠. You should try. Right?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She wants Ashley to take part in. 자, 이제 요즘 토익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죄송한데 여전히 추워지는 것 같아요. 좀 예, 껐다가 다시 예. 예, 제 센스가 좀 있죠. 네. 저는 안 추운데 아무튼 추우시면 말씀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생활화 있잖아요. 이게 저가 이제 이게 대한민국 하면서 살면서 영어의 강사에 대한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하, 이럴 때 영어를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재수 없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여러분이 제 말에 공감하는지 보세요. 자, 저도 모르게 영어를 쓰면 제가 영어 강사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쳐나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커피 마시러 가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진짜로 되게 아메리카노 주세요. 진짜 해요, 전 해요. 예, 왜냐면 맞잖아요, 제가. 예, 근데 아메리카노 하면 뭐라고 안 그러고 아메리카노라면 재수없다고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제 주변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자기는 영어가 너무 싫대요. 영어 쓰고 싶지도 않고 영어를 우리나라 막 짜증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요. 신발가에서 플랫 슈즈 주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영어를 쓰면서도 막 그러는데 어차피 받아들일 거라면 그죠? 어차피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서 평상시에 자꾸 좀 써보세요. 그럼 평상시에 카메라 하세요? 카메라 하세요? 진짜? 오케이. 아 그렇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어떻게 MP3 플레이어 있는 오, 야 친구야, 네 MP3 플레이어 죽인다. 예, 이런 거 하셔야 된대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이제 스피킹 시대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라는 것도 있는데 카메라다 보면 정말 카메라가 튀어 나온다니까요.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해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예, 지금 엄마 나 바나나 밀크 한 잔 하세요.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게 재수는 없겠지만 이거 맞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제일 덜 욕하죠. 가족 있을 때 많이 영어도 써보시고 평상시에 알려주시고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면은 제가 또 한번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위스키 중에 이게 배터리가 없나 본데? 깜빡 배터리 예, 배터리죠. 예, 오 예, 학습 이걸 했습니다. 꺼주시면 예, 학습 효과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도 이제 영어로 좀 해보세요. My battery is dead. 영어는 이렇게 써요. 해보세요. My battery is dead. My battery is dead. 자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휴대폰에 배터리 갈 때 있죠? 네. 그럼 딱 푸른 다음에 혼자 가서 Oh my God, my battery is dead. 예,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라는 게 흡수가 되잖아요. 해보세요. My battery is dead. My battery is dead.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그러면은 여러분 커피를 딱 마시죠. 제가 또 항상 하라는 학생분들한테 자 이런 커피 마시면 잠이 깨. 이걸 어떻게 할까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 자, 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Coffee keeps me awake. Coffee keeps me awake. 예, 여러분 이거 맨날 하면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게 그래도 좀 남들 보니까 smell 한번 하시고, right? 해보세요. Coffee keeps me awake. Coffee keeps me awake. Coffee keeps me awake.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생활용으로 쓰지만, 저 여러분 그 오형식 동사죠? Keep 목적어, 예, 목적격부. 그래서 awake라는 서술 형용사를 awake, wake 안 되고요. wake는 안 돼요. 뭐라고요? awake. 예, 그런 거 같이 연결하시고요. 집에 있는 뭐 자녀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파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위스키 중에 혹시 딤플이라고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예, 딤플이라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바에서 이렇게 술 먹다가 그 진열증에 딤플이 있어서 또 영어 강사니까 직업병. 야, 니네 저 딤플이 뭔지 아냐? 이때 분위기 안 좋아져요. 네. 어? 뭐야 술 먹는데 뭐 이런 재나요? 그래서 저 그 딤플이 뭐냐면 딤플이란 그 술병이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조개라는 단어거든요. 예, 예, 보조개요. 보조개 해보세요. 딤플. 딤플. 이게 이렇게 외우는 거죠.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외우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 딤플이란 단어를
제가 알려줬어요. 그때 친구들이 뭐 공감은 하더라고요. 뭐 근데 막 크게 막, 그래? 뭐 이렇게 맞장구 안 치고, 뭐 알았어.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랬던 제 친구가 어디 여자 앞에 지금 써먹는 걸 제가 귀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번 내가 꺼내므로써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단어들도 이렇게 임팩 있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솔직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다 성인분들이 많으시고, 아마 영어할 때 제일 힘든 게 아마 암기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돌아서면 또 까먹고, 그죠? 돌아서면 까먹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임팩을 갖고 자꾸 외우시는 거죠. 예. 뭐, 이제 토익의 문장을 가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한번 해보세요. It sits well. 예, 이제 이게 여러분 그것 참 잘 어울리세요. 이런 생활 영어죠. 근데 토익이 나와요. 해보세요. It sits well. It sits well. 예,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제 외국인 친구가 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안 들려. 왜 그러면 저는 저한테 뭘로 들렸냐면 걔가 뭐 쭈쭈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나중에 써달라. 뭔지 못 알아듣겠다 해서 해보세요. It sits well. It sits well.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평생 안 까먹겠죠. 임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어 외우실 때도 예 뭔가 임팩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되게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좀 더 이걸 좀 쉽게 뭐 제가 유치하지만 쓰는 뭐 단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데 해보세요. 이게 해보세요. Di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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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머리가 Dizzy가 아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하긴 한데 이런 게 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중요하잖아요.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하지. 그죠? 남한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이제 그런 단어들도 좀 외워간 연습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토익이건 뭐건 학문이라도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으면 좀 더 많이, 그죠? 공부하는데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 제가 아무튼 오늘 중간중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리스닝 할 때, 쉐도잉이라는 것도 아시죠? 이거 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그지 아시죠? 여러분 쉐도잉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 단어가 이제 한 문장이 시작하면 문장을 하나 듣고 끊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단어가 지나가면 바로 돌림 노래식으로 따라가는 네, 그런 걸 쉐도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쉐도잉이 왜 좋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지금 네. 보지 마시고 네. 보지 마시고 한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i, Anthony. Hi. Did you see the posting bulletin board? No, I haven't looked at it yet. What is it? It's about the competition for our new company logo. I'm not good at designing something, but Ashley is gifted with design ability. 예, 지금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으시고 만약에 뭐 여러 이렇게 막 오픈돼서 하든 중요한 건 자꾸 여러 연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요 효과가 뭐냐면요. 또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느려져요. 심리적으로 한번 지금 느껴보실래요? 지금 한번 잠깐? 아까보다 확 느리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Hi, Anthony. Did you see the poster on the bulletin board? 아니, 이번 들어만 보시죠, 잠깐, 먼저. 예. 아직, 아, 열정 대단하십니다, 지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지금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느려진 느낌? 저희는 아무 조작도 안 했거든요. 자,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게 just listen. Hi, Anthony. Did you see the poster on the bulletin board? No, I haven't looked at it yet. What is it? It's about the competition for our new company logo. 어떠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쉐도잉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자꾸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제 틀어놓고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예. 저는 가끔씩 그런 미친 짓을 하는데, 저도 영어 배운 게 아깝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영어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물론 수업을 하더라도 한정된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회화 같은 거 까먹을까봐 혼자 이렇게 찬반 토론하거든요. 운전하면서. 뭐 갖다 놓고 뭐 혼자 뭐 여자 됐다 남자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죠. 지키려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여러분 그 한번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까먹게 되거든요. 예, 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혹시 저랑 리얼 팝스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저랑 파트너하는 그 스티브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한국에 10년 이상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진, 나 요즘 영어가 안 들려. 예, 미국인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 정말 안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영어를 쓸 일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물며 우리는 영어를 쓸 일이 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you should keep practicing, right? 항상 이제 연습하실 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이렇게 문장들을 늘 쓰는 연습.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것도 항상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용 같은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게 거의 다 비슷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연습 자꾸 해보시면 분명히 그건 또 좀 좋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파트 3의 또 다른 유형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풀이 전략은 뭐 제가 읽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 새로 나온 거죠. 시각 정보 연계 문제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 수능에 뭐 그런 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제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건 제가 여기부터 캐니까. 네, 잠깐 보시면 아마 여러분 거기 여러분 프린트 모니터 자세히 보일까니까. 자, 보세요. Look at the graphic. Which plane will the woman get on? 자, 이제 보시고요. 자, 여자가 어떤 비행기를 탈 건지. 비행기 편명이 나와 있죠? 자, 역시 제가 한번 들려 드릴 테니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 A번 안 봤다고 생각하시고 맞춰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제가 하는 곳이 아니라 참. Hi, this is Timothy Kane calling for Miss Lewinsky. Yes, this is she. Recently, I sent you an email to invite you as a keynote speaker on July 14th. Are you available at that time? 예, 다시 들려드릴게요. Hi, this is Tim. 예, 잠깐, 예, 잠깐 방해가 됐습니다. 편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위에는 표를 보시고 눈은 항상 표. 그다음에 이제 방송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방송만 들어보시고 하는데 자 시작할게요. Hi, this is Timothy Kane calling for Miss Lewinsky. Yes, this is she. Recently, I sent you an email to invite you as a keynote speaker on July 14th. Are you available at that time? It's an honor for me to deliver a speech. How can I get there? If you want to arrive on time, a direct plane to Rio de Janeiro departing before 6 a.m. is recommended. 자, 마지막에 before 6 a.m. is recommended라고 했죠. 그래서 6시 전에 출발하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다 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토익이라는 게 100문제가 LC가 출제가 되는데 그죠? 키워드를 잡고 답에서 원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대화 하나에 지금처럼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 하나당 세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문제의 키워드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When, where,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뭐 몇 시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자, 탈 수 있는 게 6시 전일 거는 뭐밖에 없다? 5시. 아, 5시 전이었나?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뭐, 필요하신 분 지금은 이제 그 음성 같이 뭐죠? 스크립트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Hi, this is Timothy Kane calling for Miss Lewinsky. Yes, this is she. Recently, I sent you an email to invite you as a keynote speaker on July 14th. Are you available at that time? It's an honor for me to deliver a speech. How can I get there? If you want to arrive on time, a direct plane to Rio de Janeiro departing before 6 a.m. is recommended. 자, 이제 그럼 제가 왜 이제 보세요. 6시 전에가 두 개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남자가 뭐라고요? Direct 또는 direct. 그죠? Direct나 direct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뭘로 바뀌어 있어요, 위에는? 예, 네, non-stop이라고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6시 중에 전에 떠나는 게 138 그죠? 그거랑 907이 있는데 자, 논스톱을 답으로 찾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하나씩 풀어드리는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점점 더 여러분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하세요. 자, 멀티태스크 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이게 눈으로 들어야 되죠. 아, 눈으로 봐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되죠. 답 찾아야 되죠.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이 좀 필요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토익 공부하실 때 이렇게 혼자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 안 지키세요. 어떤 분은 뭐 모의고사 한 문제 풀어보라면 뭐 3일에 걸쳐 푸세요. 그리고 뭐 다 맞았다 막 그러고 막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딱딱 지켜서. 왜냐면 여러분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파트 5, 6 몇 분까지 하고 절대적으로 파트 7 몇 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계산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토익을 지금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자기 시간을 좀 조절하셔. 어차피 LC는 다 똑같잖아요. LC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LC 끝나고 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예. 혹시 아까 자체 들었는데 시험 보실 분들 아까 잠깐 보셔야 되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예. 언제 저랑 한번 같이 갈까요? 그치 우리 공통점에서 한 학교로 딱 그냥 몰빵해가지고 한 학교 가서 다 같이 여러분 저 만나시면 LC 만점이세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뒤에 있으면 저는 번호 담당 움직이거든요. 잘만 보고 계시면. 네. 네. 진짜로. 네. 재밌겠는데요? 네. 저도 어차피 매달 봐야 되는데, 시험을. 네. 네. 어, 좋은데요, 진짜? 네. 네. 아무튼,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유형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유형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예. 자, 그래서 뭐. 자, 한 번만 이제 우리 스크립트 보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Look at the graphic. Which plane will the woman get on? 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문제를 읽어주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문제를 읽고 계시겠죠. 다음 세 문제. 항상.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저도 미국에서 좀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영어 되게 잘한다고 되게 건방진 마음으로 토익을 봤는데 문제 제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풀다가 어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다 끝났어요. 네, 왜냐면은 영어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로 정말 부끄러워. 진짜 뭐 신발 사이즈 점수가 나왔단다. 예, 그렇게 진짜. 예, 왜냐면 영어랑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인상적인 학생분이 하나 계신데 한 분이 계신데 그 제가 종로 YBM 혹시 아시죠? 거기서 제가 한 강의를 10년 정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제가 KBS에 되게 유명한 진짜 국장님이 제 수업을 토익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승진 때문에 800점을 넘기셔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예, 근데 이제 문제를 못 푸세요, 다. 예를 들어서 한 100문제면, 아, 200문제면 한 170문제, 60문제밖에 못 푸세요. 근데 푸는 건 다 맞으세요. 진짜 어휘도 많이 하시고.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제가 스킬을 계속 알려드렸죠.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다 읽으세요. 다 읽으면서 막 끊어 읽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혼자 하시는 그런 문제들이고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안 드린 건데 이제 1초만에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요.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동 이제 토익 패턴을 잠깐 볼게요. 토익은 어느 특정한 패턴. 제가 이런 거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 뒤에 PP가 왔죠. 우리 흔히 말하는 과거 분사. 여러분 분사는 뭐죠? 품사가? 예,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토익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진짜로 숨 두시지 말고 찍고 가는 거죠. 바로. 예, 바로 예, 부사 찍고 가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예전에는 저도 읽었거든요. 어, 그래. 그래, 주어, 디렉터. 그분이 이렇게 풀거든요. 좋아, 디렉터, 그래, 어나운스드, 발표했어. 댓 ER을. 예,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죠. 꼭 한번 읽고 다시 또 해석하죠.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한번 꼭 읽으세요. 한국식 분들이.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또 읽으시는데, 그런 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여러분, 동시 통역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이런 문장을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 이걸 누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 문장이 끝나고 통역하려면 못하겠죠? 뒤 거 못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해를 하셔야지 번역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게 뭘 보세요? Public Affairs의 디렉터가 데디아를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죠. 디렉터가 이제 이 사람이 Public Affairs에 있구나 발표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뒤에부터 올라오시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죠? 앞에 뭐가 보인다? 비동사가 보이고 뒤에 PP가 나오면 뭐가 답이다? 부사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갖고 계셔도 본인 스스로에게 1초짜리 문제들이 생겨나신다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정말 학문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일단 시험이니까. 시험이 맞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보세요. 자, 번역은 번역가에게, 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자, 뭐, 바로 가는 거죠. 공보부 이사는 발표했다. 바로 가는 거죠. 최근에 캠페인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자,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 여러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통번역 대학원 유명한 대학원 있죠?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들어가 힘든 대학원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오죠. 뭐, 제가 알기로는 제 후배가 10년 미국에 살다가 떨어졌거든요. 시험 봐서. 예, 그 뭐 영어를 잘해서만 또 안 되고 뭐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런 데서 이런 걸 배워요.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그런 수업을 좀 많이 듣게 돼가지고 예, 그 아무튼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딱 첫 수업을 듣고 제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수업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하,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뭐, 그, 들은 다음에 통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중요한 게 아버지가 들어가 방 아시겠죠? 그러면 단어만 아시면 그 의미가 다 파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동시통역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순차 통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연습. 이거 사실 여러분 누구든 이거 완벽하게 번역하라 그러면 다 하세요. 시간 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꾸 어휘를 많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휘가 안 되면 끝난 거죠. 제가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한번 제가 써볼까요? 예, 제가 하나만 좀 보여.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했던 거. 아, 이게 잘 안 보일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The assassination of a famous politician. 제가 이제 소리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 제가 계속 써볼게요. Was shocking. 어, 잘 안 나오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parade. 예, parade. 예. 아, 일부러 한번 해봤는데 찾아내시네요. 네. 자, 보세요. 아, the assassination. 해보세요. Assassination. Assassination. 이제 보세요. 독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죠, 모르면? 아, 못해나,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제 독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휘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이거 모르면 끝난 거죠. 뭐, 여러분, 솔직히 한 두세 개만 몰라도 독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LC 할 때도 그런 거 아세요? 리스닝이 약간 독해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몇 개 들은 단어로 자기가 스토리를 짜죠. 네. 뭐 갑자기 엄마가 들렸고 뭐 갑자기 나오면은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게 막 짜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0% 막 빠져서 시험에서 이상한 답을 예. 그리고 뭐 이상하다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자, 아무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미련을 못 버리세요. 예.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으이! 하고 싶어 죽겠죠, 지금. 그죠? 예, 우리나라 고급 그랬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아, 통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원래 암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 유명한 정치가의 의 암살은 어떻게 해요? 뭐 하는 동안? 군대가 퍼레이드 하던 동안 어떻게 해요? Was shocking to me. 나에겐 충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제 언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동시통역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잘 볼게요, 제가요. 자, 암살됐습니다. 한 유명한 정치가가요. 군대는 그때 행진 중이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동시통역. 아, 그럼 한번 쳐주세요. 딱 한번 쳐줘. 예,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와 괜찮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단어를 몰라? 아, 못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어휘. 평상시 어휘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그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음성 단어장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접 녹음한 음성 단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5개 정도씩 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 단어를 다 토익적으로 설명했거든요. 단어 한번 읽어드리고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한 20일치를 해놨는데 아마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게 특히 리스닝 같은 경우는 단어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들리는 거랑 다르죠, 많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독해를 하실 때,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자신문 같은 거 그냥 볼 수 있어요. 해석 안 하면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우리나라 분도 어때요? 한번 영자신문 하나 사시면 한 1년 보시죠? 그죠? 예,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제 단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약간 끊어가면서. 예,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어휘만 뒷받침 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분도 있잖아요. 뭐 for 같은 거나 무조건 뭐라고 번역하세요? 뭐라고 번역하죠? 예, 뭐 위에서 맨날. 그죠? 예,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죠. 어휘 말씀할 때도 그런데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휘 공부하시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게 주변에 있는 단어들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영단지 책도 나눠주고 네네. 해커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그렇게 따로 외우는 머리가 안 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왜냐면 토익은 토익 어휘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접근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외우는 것보다 일단 자기가 맞는 영역을 먼저 공부하시니까 토익이라면 토익 단어 먼저 외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토익이 좋은 게 토익 단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영어이기 때문에 생활용어에 다 쓰는 것들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아마 영어 공부할 때도 되게 좋으시고 토익에 나오는 트리 같은 거, 대화 같은 거 많이 외워두시면 100% 영어 구사할 수 있는 되게 좋고 예, 진짜로 한번 꼭 해보세요. 되게 좋고요. 외국 어디 가서도 되게 이 사람 배운 사람이다. 그죠? 토익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공감 가세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휘 쪽으로 어휘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예, 네, 제가 학교에다가 말씀드려서 거기 제가 이제 파일을 두 개 드려요. PDF 파일 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게 문서. 문서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MP로 돼 있는. 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들은 목소리 괜찮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목 상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녹음한 거라 그때 지금도 훨씬 좋아요 목 상태.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만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네, 토익 일단 토익 단어입니다. 예. 토익 단어. 그러니까 자꾸 외우셔야 돼요. 지나가다 그런 궁금한 단어도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뭐지? 이거는 뭐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토익을 떠나서 그 영어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하지만 뭐 커피를 보면 커피 마시면 잠이 깨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편해. 그다음에 여러분 전화하다가 끊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해보세요. I gotta go. I gotta go.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늘 평상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혼자 I'm gonna go to bathroom. 오, 제 거잖아요. 제 거. 그죠? 내 건데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쓰시려고요? 그죠?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꾸 그죠? 예, 뭐 아주 유치한 제가 이제 유치하기 시작하고 한두 끗도 없는데 예. 자, 여러분 혹시 찹이라는 단어 아세요? 자, 찹이 뭐죠? 뜻이? 썰다. 예, 집에서 좀 칼질할 때 찹찹찹찹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영어에서 중요하다고요. 왜? 아, 까먹거든요. 아까 제 외국인 친구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으면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에 가면 화장실 옆에 포스트잇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저도 모르는 단어들. 예. 그런 모르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화장실 가면 제가 보려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봐요. 그죠? 변기 옆에 앉으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워진다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연습. 그죠? 그 영어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영어를 곁에 두시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나는? 예. 그죠? 또 횡단보도 생각이 안 나, 또. 그죠? 예. I'm crossing the crosswalk. 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내가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다 토익을, 그래? 또 손목 와치 이렇게 만들어요. 손목. 해보세요. wrist watch. 예, 뭐 그런 단어들. 아무튼 평상시에 이게 단어를 자꾸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손목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것도 평상시에 여러분 뭐 내가 무심코 쓰는 막 비닐 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Yeah, right. Plastic bag. 예, 그런 것도 평상시에 예. 이런 거 그러면 안 하면 나중에 외국 가서 비닐 봉지 한다니까. 급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화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토익 수업 때문에 오긴 했지만 영어적인 좀 시야를 좀 넓히셔서 평상시 영어 쓰는 거. 그죠? 영어 쓰시고. 그럼 솔직히 공부할 게 얼마나 돼요? 손가락만 펴도 손가락 다섯 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죠? 뭐 혹시 아세요? 이게 뭐라죠? 해보세요. Thumb.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Tip thumbs up. 해보세요. 강추. Tip thumbs up. 이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혹시? Right. Index finger 또는? Yeah, forefinger. Four. F-O-R-E.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뭐죠? 가운데? 예, middle finger. 뭐, funky finger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예요? Ring finger. 그 다음에 마지막? Pinky. 예, little finger. 예, pinky. 예, 그래서 이제, 뭐, pinky라고 애칭을 해요. little finger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용 만들어 볼게요. 해보세요. Pinky swear. Pinky. 이게 너 꼭 약속하는 거지 이렇게 해보세요. Pinky swear. Pinky swear.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들끼리는 좀 되게 죄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필요한 거니까 이게 젊은 애들 이런 말 하거든요. 뭐 엄창 이런 말 하거든요. 예,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아, 진짜 제 말은 엄마 창 던지기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하는데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해보세요. Pinky swear. Pinky swear. Pinky swear. 예,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써야 될 것들을 평상시 이렇게 보시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priority라고 하죠. priority.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셔서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그리고 아무래도 토익을 준비하신다면 그래서 what am I doing?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턱을 괴고 있잖아요 뭐예요 영어로? 예, 턱을 괴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예, 보세요 I'm resting my chin on my hand 어떻게 해요? I'm resting my chin on my hand 예,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보이는 단어들 이렇게 눈에 좀 익히시고 이 단어는 영어로 볼까? 이 단어는 영어로 볼까? 이렇게 하시고 예, wrist watch라고 합니다. 예, 그냥 시계죠. 그냥 시계를 watch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좀 큰 시계는 clock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 벽시계 같은 clock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시계로 watch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토익 영어에서 watch라고 하면 손목시계 쪽이 많대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잠용조 이런 거는 alarm clock이라고 하죠. 그죠? 예. 자, 아무튼 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다 설명드려서 내가 토익이 어떤 애인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연습과 그다음에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뭐 많이 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part 4 보겠습니다. part 4. 자, 역시 part 4도 좀 추가되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 똑같아요. 아까 part 3처럼 그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화자가 중간에 that's unbelievable. 그죠? unbelievable이라고 했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얘가 말한 이 뜻의 의도가 뭘까?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자, 역시 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자, 일단 여러분 밑에는 한번 보지 마시고 위에 한번 보시고요. 자 보세요.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he said the thing is that? 자, the thing is that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한 의도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여기 때문에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음성까지 다 녹음해서 다 만든 건데 예,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Welcome to the lecture of Enjoying Modern Art, Expanding the Way of Thinking in Contemporary Art. Before we start our cla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to all of you. The thing is that we don't have enough room to accommodate attendees as we have a greater number of people than we expected. So we have no choice but to switch our room. Before you leave the room, please make sure that my assistant will give a syllabus out to you.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he says the thing is that?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네, 역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한 문제당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듣기도 힘든데 우리는 벌써 눈으로 세 문제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어렵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바로 이제 멀티태스킹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역시 뭐 연습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분 the thing is that 이게 뭐 어떻게 번역할까요? 보통 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도? 예? 있잖아 이런 정도? 굳이 뭐 크게 번역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참석자들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자 답으로 뭐가 나냐면 To explain why attendees should 그죠? move 왜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The thing is that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왜냐면 눈으로 지금은 저희는 봤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제 음성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자, 제가 한 번만 더 들어, 여러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 들리시는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들린다가 아니라 진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Welcome to the lecture of Enjoying Modern Art, Expanding the Way of Thinking in Contemporary Art. Before we start our cla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to all of you. The thing is that we don't have enough room to accommodate attendees as we have a greater number of people than we expected. So we have no choice but to switch our room. Before you leave the room, please make sure that my assistant will give a syllabus out to you. 자, 여러분 혹시 뭐 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쉐도잉 한번 해볼까요? 야, 한번 여러분 눈은 보지 마시고 한번 들으면서 한번 가능한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lecture of Enjoying Modern Art, Expanding the Way of Thinking in Contemporary Art. Before we start our class,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to all of you. The thing is that we don't have enough room to accommodate attendees. We have a greater number of people than we expected. So we have no choice but to switch our room. Before you leave the room, please make sure that my assistant will give a syllabus out to you.
네.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he says the thing is that?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쉐도잉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혼자만 하셔야 돼요. 그냥 같이 하면은 겹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거 하라면 되게 짜증내신 분도 있거든요. 하다가 에이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몇 번은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또 들었을 때 편안함. 자, 역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편안하게. Welcome to the lecture of Enjoying Modern Art, Expanding the Way of Thinking in Contemporary Art. Before we start our cla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to all. 어떠세요? 확실히 편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됐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해보시고 뭐 집에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파트4도 이제 또 파트4에도 뭐가 추가되냐면요. 이렇게 그래픽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look at the graphic which item will be free for buyers. 그죠? 자, 구매자들에게 그죠? 이제 뭐냐면 자, 어떤 게 이제 공짜냐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Good morning everyone. Yesterday, we received some complaints from a buyer over stationery we recently sold on our own website. It appears that some of them we shipped to him are damaged. So I decided to refund his money in full and to ship replacements to him. In order to prevent this issue from happening again, from now on, we'll start to check how many damaged items we have in our warehouse. Look at the graphic. How much will the speaker have to refund? 자, 잘 안 들리시죠?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Good morning, everyone. Yesterday, we received some complaints from a buyer over stationery we recently sold on our own website. It appears that some of them we shipped to him are damaged. So I decided to refund his money in full and to ship replacements to him. In order to prevent this issue from happening again, from now on, we'll start to check how many damaged items we have in our warehouse. Look at the graphic. How much will the speaker have to refund? 뭐 지금 답이 중요한 게 뭐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다가 어차피 스크립트를 다 갖다 놔서요. 예. 보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유형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런 거는 나중에 교재 같은 거 뭐 나중에 구해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어떤 유형이 바뀌는지만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없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본인 스스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내가 이걸 영어로 구별할 수 있나? 제가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예. 자,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 제가 두 단어를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예, 자, 여러분 until하고 by가 있잖아요. 자, 뭐라고 번역하세요? 네, 다 까지죠, 까지. 혹시 구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by는 제가 완료되어야 되는데요. 네, 네. 시간. 네. 제가 몇 가지 예문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리포트 내세요. 예, 어떠세요? 자, 여러분,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못 나가세요. 예, 어, 잘 되시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제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우리 이제 학생들 구별 못 하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이번 주 말까지가 by the end of the week도 있고요. until the end of the week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이 by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까지지만,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요새 아시겠죠? 자, by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엄마, 나 11시까지 올게요. 예, 그러면 11시 전에 오겠죠? 예, 그게 영어로 by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연티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언급되는 시점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뭐라고요? 언급되는 시점에 변화가 생긴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어, 나 12시까지 술 마셨다. 그죠? 그럼 여러분, 12시가 딱 되면 술 안 마셨겠죠? 예, 변화가 생기는 게 뭐다? until이에요. Right?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원래 이제 by하고 until이 토익이 안 나왔거든요. 같은 보기로는, 같은 안에서. 근데 작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토익 실제 시험에 by하고 until을 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뭐 지금 보니까 너무 좀 잘하고 계신데 자 다시 여러분 언티는 뭐라고요? 언급되는 시점에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유 알았어 이 기집애야 네 남자친구 올 때까지만 기다려줄게. 그죠? 오면 가도 되죠? 자 변화가 생기고 뭐라고요? 언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내일 아침까지 숙제해야 될을 언티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되죠? 자 그 뭐가 된다? 바이가 됩니다. 예.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영어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약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이 하나하나를 알 수 있는 영어를 하면서 예, 그렇게 가시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바이하고 뭐 바이 더 타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죠 차이는? 바이하고 바이 더 타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해 보세요. 바이는 전치사고요. 바이 더 타임은 접속사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그런 것도 하시면 아마 여러분 학과 공부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잘한다만 생각하고 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저도 되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남한테 이제 알려주는 과정에서 또 더 자세히 알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바이 언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동사에서 바이 앞에는 1회성 네네. 동상 피니시로 한번 가면 끝나면 밥을 먹었다는 게 끝났으면 끝나고 계속 연결되지 않잖아요. 네네. 일회성 동사 뒤에는 바이가 온다. 네네. 그런데 뭔가 공부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거는 1초 뒤, 2초, 3초 뒤에 계속 연결돼서 일어나면 지속성에 가능성이 있다. 네네. 지속성 동사 뒤에는 언티를 쓰고 일회성 네. 동사 뒤에는 바이를 쓴다. 예를 들어 그래서 I'll be there by 7 하면 네네. 바이 때문에 7시까지 거기 I'll be there가 알고 돼 가겠다. I'll be there until 7 하면 until 때문에 7시까지 여기 I will stay there 기다리겠다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저는 많이 한 10년간 생각을 했는데 네네. 선생님 말씀드린 게 조금 새롭게 많이 받았는데 네네. 제 의견은 일단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게 학문적인 느낌? 예, 그러니까 아니면 공부를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이제 또 대학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실제 실용 영어적으로 접근할 때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뭐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했던 이유가 미국 가서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야, 바이하고 언틸의 차이. 그러면 제가 만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Oh, Eugene, that is really, really nice question. But I don't know.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기네도 그냥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 꼭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몇 명 물어봤는데 그중에 이제 한 이제 교육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아 그때 I got it. 아, 이렇게 쓰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 당연히 맞고요. 저도 뭐 강찬이 공부할 때 그런 식의 뭐 지속성이냐 이래서 얼마든지 저도 썼던 방법이어서 뭐 너무 충돌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편하게 받아들여서 평소에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게 참 좋은 게 네. 제가 인터넷상에서 한 10년간 찾아봤는데 네네. 선생님이 설명한 거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배운 게 너무 좋아서 아 이런 거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감기를 걸리다 할 때 우리나라 분들이 두 가지 써요. 뭐 쓰세요? 예, catch a cold 하고 뭘 쓰죠? have a cold 쓰잖아요. 다르죠? 예, 감기 걸려 있으면 뭐예요? 예, have a cold잖아요. 그죠? 예. 근데 catch a cold는 뭐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동의어를 쓰고 싶어서 외국인한테 I catch a cold 하면은 이건 맞지 않아요. That's incorrect. 왜냐면 그 catch는 변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지금 날씨 이렇게 쌀쌀한데 그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you may catch a cold. 그죠? 감기 안 걸리다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이론과 실제 사용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생각나서 자, 여러분 혹시 늦잠 자다라는 표현 아세요? 늦잠 자다가 어느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쓰는 게 이제 예, 이런 거.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어에 해보세요. Sleep in, oversleep. 이제 다시 토익 하려다가 갑자기 잠깐. 근데 뭐 중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oversleep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늦잠 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뭐 늦으면 항상 하는 말 중에 뭐죠?
늦잠 잤어요. 해보세요. 그럼 I overslept. I overslept. 예, 근데 여러분 마음 먹고 늦잠 자는 게 영어로 sleep in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면, 야, 너 주말에 뭐해? 맞아요? I'm gonna sleep in. 뭐라고요? I'm gonna sleep in.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미국인 친구한테, 저도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서요. 미국인 친구 주말에 뭐 할까? 해서, 나 저기, 그냥 늦잠 자려고, I'm gonna oversleep 했더니, 제 친구가, Hey, Eugene, you shouldn't say that.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You should say, I'm sleeping. I'm gonna sleep in.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정해진다고, 영어에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데, 이제 아마 좀 이제 좀 이제 좀 예전보다 이제 회화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것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왜 늦으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누가 와서 I slept in. 당황스럽죠? 완전. 예,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 분들 많이 만나죠. 학생들을 직접 매일 대하니까. 그래서 잘못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역시 또 제가 실화를 통해서 하나? 막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제 한국인 친구가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혹시 여러분, 오더라는 단어 아세요? 예, 근데 제 친구가 바에서 어떤 여자를 며칠간 계속 봤대요. 여자를 향수를 뿌렸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향수, 냄새가 좋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냄새를 찾았대요. 예, 냄새를 찾았는데, 이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좀 안 써본 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예, 이걸 썼대요. 그래서 여자한테 가가지고 You have a good odor라고 했대요. 근데 여자가 너무 웃었대요. 막 껄껄대고 막 진짜 웃었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악취죠? 예, 자 악취를 뭐라 그런다? 예, 예. 근데 제 친구 뭐라 그러냐? 당신 악취 죽이세요. 예, 근데 여자가 얼마나 웃겼으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ad smell. Bad smell.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혹시 여자분들 데오도란트 아세요? 네. 네, 이거죠. Decrease, 그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누가 또 그냥 읽어서 또 해보세요. Deodorant. 영어로 이렇게 써요. 해보세요. Deodorant.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서 아주머니 Deodorant 있나요? 그런 거 안 파는데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데오도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그 한국식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렇게 그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어차피 영어를 할 거라면 올바른 영어를 좀 써가는 예. 그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by the way란 말 아세요? 네. 예. 이제 우리 뭐라고 배우죠? 화제죠. 예, 화제죠. 물론 맞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화제를 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 편의점 말고요. 자, by the way. 그래서 우리 100% 우리나라 이렇게 배운다. 뭐라고 배웠죠? 그런데 말이야. 근데 제가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반드시 할 말이 남아 있을 때. 다르죠? 우리랑 좀 느낌이? 예, 맞죠? 지금 오랜만에 와, 너 진짜 장난이다. 이렇게 이뻐졌니? 근데 어디서 했어? 막 예를 들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우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계.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와 좀 다르니까 이게 좀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는데 뭐 제가 이제 토익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토익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스탠드한다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 여러분? 토익에서는 자 깜빡했다가 영어로 뭐죠 보통? 예, 보세요. I forgot. I forgot. 근데 이제 토익이 이게 나와요.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자 마인드에서 미끄러졌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 나가시면 생활용어도 되고 토익적인 접근도 되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후로 본인이 뭐 깜빡했으면 혼자 뭐라고요? 예, 해주세요. 뭐라고요?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예,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되고 그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 힘든 게 모국어가 자꾸 간섭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Actually, I try to save your face. 체면 치리하려고 주변도 살피고 막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애들이 잘하는 이유가 무조건 따라하죠. 하라면. 근데 우리 제가 어른들에게 수업해보면 안 따라하세요. 팔짱 딱 끼고. 네, 거의 이렇게 하시는 거의.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리 내시고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거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네, 되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듣자마자 쓰러지죠. 네, 얼마나 영어를 하는 자기 녹음이 쉽진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내 발음이 어떻고 한번 들어보는 거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yes or no지만 여기서 던질게요. 네. 그 토익 스피킹 시험 때요. 네. 미국 남부 사투리로 해도 되나요? Doesn't matter.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 어차피 여러분 발음에 대한 건 별로 평가 안 하고요. 예. 왜냐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어 발음이 있어요 지금.
뭐 호주, 캐나다. 여러분 호주 발음 들어보시면 어우 장난 아닙니다. 뭐 아일랜드 완전히 다른 나라 말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금 토익도 여러분 4개가 정도 나오죠. 미국, 영국식, 호주, 캐나다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부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라도 분과 경상도 분의 만남? 예, 영어를 따지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 다 대화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특정한 단어를 좀 달리 써요. 영국식과 미국식 그런 거 차이지 뭐 그런 거가 좀 전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텍사스 온 사람은 토익 스피킹 보면은 빵점 맞으던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신 있는 영어를 구사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하나는 일관성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영어 쓰시려면 미국 영어 쭉 쓰시고 막 섞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 예. 그 제가 좀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너무나 유명한 영화잖아요. 근데 토익 공부하기 딱이죠. 자, 그 우리 남자 주인공은 미국식 영어죠? 여자 주인공은 영국식이죠? 네, 완벽한 토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근데 이제 영화를 공부할 때 하나 조심하실 게 하나는 뭐냐면 리스닝 공부할 때 영화는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상시 안 쓰는 말들 막 과장한다거나 너무 막 이렇게 막 중간에 넣으니까 개인적으로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로 해주시면 그죠? 예, 그게 제가 가장 좋은 또 영화 공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일단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5는 바뀌는 게 없어요. 40문제에서 30문제로 예, 문항수가 체크가 그냥 바뀌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수 달라지는 거 Part 6는 많이 좀 바뀌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Part 6에 나오는 신유형이 바로 이거거든요. 문맥에 맞는 문장 고르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는요, 이렇게 Part 6가 빈칸에 알맞는 날을 넣는 게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가지고 연결하는 내용.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능에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풀어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만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꼭 영어를 잘해서만은 아니고요. 독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 시험 보더라도 만점하기 쉽지 않죠. 예,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만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 뒤에 에이지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븐에서 달라지는 게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 문자 메시지 화면이 등장하거든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고요.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뭐 제가 드린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자, 몇 시에 제가 I don't have a key card with me.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로 나왔냐면 카드키가 없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라가는 예, 그런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RC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하나가 그럼 제가 오늘 드린 자료에 맨 마지막에 오시면 삼중 지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아마 제일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크게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좀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이거 좀 급말무리 하게 됐는데. 자, 아무튼 뭐.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 저 나름대로 되게 좋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